자, 비트코인 긴급 점검이라고 저희가 제목을 달아봤는데요. 글로벌 이코노믹 연구소의 김대호 소장님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소장님. 네, 반갑습니다. 네, 바쁘신 와중에 이렇게 시간 내셔서 정말 네, 감사해요.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침 또 소장님께서 경제학 박사셔서 네, 가상화폐 시장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실 때 더욱 권위가 쓸 것 같은데 혹시 논문은 어떤 분야에 쓰셨어요? 네, 화폐금융 쪽에, 특히 국제금융 쪽에 그 논문을 썼습니다. 화폐 금융에 대해서 논문을 쓰셔서 가상화폐까지 관심을 가지게 되신 겁니까? 예. 가상화폐가 결국은 앞으로 예, 이 세상을 좌우할 수 있는 중요한 수단이 될 수도 있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세상을 크게 혼돈으로 몰고 갈 수도 있는 그런 독소도 될 수 있는 그런 측면에서 현대를 살아가는 그 이코노미스트 한 사람으로서 가상화폐에 대해서는 좀 연공부를 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닌가 싶고요. 저는 뭐 그렇게 깊이 있게는 알지 못하고 요즘 좀 공부를 시작하는 수준입니다. 아, 무슨 말씀을요. 또 박사님께서 이렇게 겸손하게 얘기를 해주시니까 네, 저희가 오늘 박사님께 여쭤볼 것이 굉장히 많아요. 앞서 말씀하셨듯이 비트코인을 투자를 하느냐 안 하느냐의 가장 중요한 기조가 이것이 중앙화폐로서 통용가치 화폐로서의 가치를 인정받느냐 안 하느냐, 그러니까 중앙은행에서 이것을 화폐로 인정을 해주느냐 안 하느냐의 네, 가장 큰 줄기잖아요. 네. 인정을 해준다고 하는 사람들은 적극적으로 투자를 할 것이고 네, 아니면 아예 쳐다도 보지 않을 텐데 네, 박사님께서는 전망을 어떻게 하세요? 자, 이 지금 제닛 옐런 미국 재무장관이나 또는 많은 나라의 중앙은행 총재들의 생각도 조금씩 엇갈리는데요. 네. 자, 지금 말씀하신 대로 가상화폐를 결제수단으로 인정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그것은 현재 아무도 모른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누가 어떤 영향력을 행사해서 내가 가상화폐가 좋으니까 해주고 싫으니까 안 해주는 그런 차원의 영역을 떠나서 가상화폐가 앞으로 발전을 하면서 과연 스스로의 통화적 가치를 가질 수가 있느냐. 일단 일찍이 케인즈가 얘기를 하기를 우리가 화폐를 가지는 세 가지 동기, 이를테면 예비적 거래 또는 투기적 거래, 교환적 거래, 그런 데서 이 가상화폐가 그것을 충족해 준다면 충분히 통화로서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겠지만 그렇지 못한다면 이것은 그 화폐라기보다는 오히려 지금 나와 있는 금이나 은 쪽에 가까운 어떤 투자 자산이죠. 네. 금융 자산 또는 실물 자산 중간에 있는 가상 어떤 자산이다. 그러나 그 어떤 경우에도 그것이 나름대로의 의미는 있다. 이제 앞으로 가상화폐 시장을 꾸려가는 사람들, 또 기술자, 화폐 금융을 하는 이런 사람들이 같이 연구하고 토론해 가야 될 그런 대목이라고 봅니다. 가장 궁금한 것이 중앙은행이 이것을 화폐 가치로 인정을 해준다면 상품에 대한 화폐 교환 가치가 발생을 하게 되는데 네? 그러니까 우리가 화폐의 가치 중에 하나가 네, 소위 물물교환이잖아요. 그렇습니다. 내가 시계를 예, 사고 싶으면 돈을 네, 화폐를 네, 내고 사듯이 시계를 사고 싶으면 가상화폐를 네, 내고 사게 네, 되는 거죠. 이런 것이 근데 실제로 지금 일부에서는 네, 실제로 거래가 이루어지기도 하고 예, 그렇습니다. 최근에 예, 그 비트코인 가격이 급등을 하게 된 최초의 단서, 단서는 페이팔이라는 회사가 제공했다고 보는 것이 정설이에요. 페이팔이요? 예, 네. 페이팔이라는 회사는 미국에서 대금 결제하는 사실 뭐 인터넷 뱅크 같은 이런 곳인데 일론 머스크, 지금 테슬라가 최초로 자기가 만들어서 사업을 했던 것이 페이팔이고 그 페이팔을 팔아서 거기서 만든 돈으로 테슬라라는 전기차 회사를 세우고 또 그 돈으로 스페이스X 이렇게 나아갔어요. 자, 이 페이팔이라는 회사가 최근에 들어서 페이팔에 들어와서 물건을 살 경우에는 이 비트코인을 화폐로 인정해 주겠다라고 선언을 했습니다. 맞습니다. 그 선언을 하면서 가상화폐 가격이 좀 오르기 시작을 했고요. 이제 최근에 들어서는 가장 그 영향력이 큰 미국의 펀드 블랙락이라는 곳에서 가상화폐를 아예 자산으로 해서 우리가 투자를 하고 또 사고 팔겠다. 이러니까 결국 이런 것이 전체적으로 확산이 돼가면 우리가 인류의 최초의 화폐가 이제 처음부터 조개 화폐 또는 철 화폐, 네, 은 화폐 이런 것은
어떤 정부가 만든 게 아니라 스스로 사람들이 많이 사용하다 보니까 화폐가 된 것이거든요. 그렇죠. 그런 면에서 화폐가 될 가능성이 어느 정도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지금 현재의 기술만 가지고는 지금은 과거에 우리가 화폐가 없던 조개 화폐를 쓰던 시대가 아니고 지금은 중앙은행 제도가 엄연히 존재하고 있고 각국이 통화 시스템을 수백 년 잘 갖춰왔거든요. 이것을 과연 대체할 수 있느냐 또는 이것과 병존할 수 있느냐 적어도 현재로서는 가능성이 거의 제로에 가깝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지금 현재로서는 가장 가능성이 높은 게 거래 대상으로서 금을 대체하는 물량으로서 그런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았는데 자 중앙은행이 왜 안 되느냐 중앙은행 입장에서는요 미국의 그 FRB라든지 우리 한국은행 입장에서 지금 디지털 화폐를 만든다 하지 않습니까? 네. 하는데 거기서 만드는 디지털 화폐와 비트코인과는 그 이용하는 기술은 블록체인이라는 점에서 상당히 유사하지만 만드는 목적 자체가 완전히 반대예요. 그러니까 현재 지금 가상화폐는 내가 거래하는 것을 어느 누구도 잘 모르게 좀 은닉하고 신속하게 거래하겠다는 것이 첫 번째 목적인데 반해서 지금 중앙은행들이 연이어 만들고자 하는 그 가상화폐, 디지털 화폐는 중앙은행이 다 통제할 수 있고 중앙은행이 다 볼 수 있도록 하자는 것입니다. 같은 블록체인을 기술을 이용한다 하더라도 그래서 지금 현 상태에서 디지털 화폐가 나오면 가상화폐는 화폐로서의 기능은 완전히 죽어버릴 수가 있고 오히려 자산 쪽에 비중이 훨씬 많아질 수가 있다. 그런 면에서 현재 가상화폐가 전 이름 자체가 왜 화폐라고 이름을 지었는지 이게 좀 잘못됐다. 이 네. 크립토 커런시인데 이 많이 탈의하는 많이 하고는 아직은 개념의 차이가 많고 서로 중앙은행 화폐가 안 되더라도 가상화폐는 가상화폐의 길이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면 하나의 어떤 자산시장의 한 축을 차지할 수 있다. 하나의 상품 가치로서는 충분히 투자할 만하다. 이렇게 연결 지어도 됩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최근에 페이팔이 그 결제수단으로서 비트코인을 인정해줘서 비트코인이 올랐다고 주장을 하는데 그것도 타이밍이 맞았기 때문입니다. 거시경제 환경이 맞았기 때문인 것이죠. 만약에 이게 종전에 한 2, 3년 전에 가상화폐가 크게 떨어질 때 2017년에 떨어지고 있었어요. 그때 페이팔이 나왔다 하더라도 가상화폐가 주목을 못 끌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가상화폐를 주목을 끌게 한 거시경제의 여건이 뭐냐 이 대목을 한번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자 가상화폐는 2008년에 사토시 선생이 실체를 알 수 없는 사토시 선생이 처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때가 잘 아시는 대로 글로벌 금융위기 상황입니다. 직후죠. 예. 네, 금융위기 상황에서 달러가 불안해서 가상화폐를 만들었다기보다는요. 금융위기를 벗어나려다 보니까 그 당시에 미국 연준이 엄청나게 돈을 많이 살포했습니다. 지금처럼 코로나 팬데믹 상황을 벗어나기 위해서 통화량을 살포하는 것처럼 유동성을 많이 늘렸거든요. 그때 많은 사람들이 이런 식으로 돈을 많이 늘리면 통화가치가 너무 낮아져서 달러가 휴지 조각이 될 수도 있다. 그런 우려를 하던 차에 사토시 선생이 자 통화량을 더 늘릴 수 없는 총량이 제한돼 있는 비트코인을 만든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비트코인이 시장의 인정을 받기에는 상당한 시간이 걸렸지만은 자 지금이 똑같습니다. 2008년, 2009년보다도 어떻게 보면 더 많은 지금 돈이 풀려나가고 있거든요. 지금 미국의 경기 부양책 다음 주에 미국 상원을 또 통과할 것으로 보이는데 약 2,200조 어마어마한 규모입니다. 우리나라 예산이 500조 된 걸 생각하면 그 4배가 부양책으로 그냥 풀려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지난해 또 부양책 많이 쓰지 않습니까? 썼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죠. 또 지금 백신이 나온다 하더라도 적어도 1년 또는 2, 3년 그리고 2008년도 당시에는 특정 부분만 타격을 입었습니다만 코로나19 때문에 전 산업이 어려운 상황에서 이것을 살리기 위해서는 앞으로도 계속 돈을 풀어야 될 것이다. 그렇다면 달러 가치 굉장히 떨어질 것이다. 자 오늘 한국은행에서 우리나라 1인당 국민소득이 네. 3만 달러를 여전히 넘고 있다. 이렇게 해가지고 정부에서도 발표를 했는데 지금의 3만 달러와 10년 전에 3만 달러와의 가치가 많이 달라졌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많은 전문 투자가들 입장에서는 달러를 어떻게 믿냐. 그런 상황에서 페이팔이 비트코인을 인정해 주겠다 그러니까 그쵸. 총량이 제한돼 있는 이 비트코인. 이거 통화 가치로서 오히려 달러보다도 더 안전할 수도 있다. 이런 기대가 정폭이 된 것이거든요. 네네. 그것을 어떻게 잘 유지해 나가느냐가 네. 비트코인 가치를 인정받는 예. 그러면서도 또 사고가 안 나야 되지 않습니까? 네. 만약에 계속 틀릴 수 있다든지 네. 누군가가 뺏어갈 수 있고 네. 불안하면 그것은 아무리 그 총량이 제한되어 있더라도 네. 안 되겠죠. 그런 면에서 조금 더 두고 봐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총량은 제한이 돼 있고 예. 예, 그 사토시 선생이 만들어 놓은 예. 총량의 예. 제한이 돼 있고 지금처럼 수요는 계속해서 늘어나고 예. 그러면 우리 일반적인 수요 가격의 원리에서 예. 가격이라는 것은 예. 수요 공급의 차트로 예. 정해지는 건데 예. 계속해서 가격은 오를 수밖에 없게 되는 거 아닙니까? 가상화폐 그렇습니다. 가격은? 실제로 지금 처음에 비트코인이 나왔을 때 1비트코인이 뭐 네, 지금 엄청 0, 많이 올랐죠. 0.000, 네. 1달러 지금도 못 받은 것인데 네. 지금 우리 돈으로 6천만 원 정도. 그 사이에 또 6천만 원 됐어요? 예, 우리 돈으로.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요. 예, 한때 6천만 원까지 올라갔었죠, 한때. 네. 그러니까 테슬라 그 모델 Y 한 대 값까지 올라갔었지 않습니까? 네. 그것은 이제 수요와 공급, 그러니까 결국 사고자 하는 사람들이 그 상당히 많은 것이죠. 그것은 현재 거시경제 여건 측에서 보면 유동성이 통화량이 많이 풀려서 미국 달러뿐만이 아닙니다. 중국 위안화 또 유로화 또 한국의 우리 원화도 계속 돈이 풀릴 수밖에 없다. 그럼 돈이 안 풀리는 어떤 뭔가 없는가. 그래서 상대적으로... 작년 이맘때만 하더라도 예. 세계의 돈은 금으로 금으로 모였습니다. 그렇죠? 그러면은 우리 실물화폐가 가치가 떨어지면서 상대적으로 가상화폐 가치가 올라간다. 그렇습니다. 금이 엄청나게 올랐다가 금이 과연 계속 유지해 줄 수 있을 것인가. 거기에 대한 회의론이 있는 상태에서 그 네. 대안이 비트코인이다. 그래서 요즘은 금 시세와 비트코인 시세가 네. 아주 대칭적으로 반대로 나가는 네. 그런 경향까지 지금 보이고 있죠. 그렇게 된다면 분명히 투자 자산으로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제가 자꾸 투자를 그렇습니다. 종용하는 건 아니지만 될 수가 네. 있어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네. 문제는 저것이 이제 사토시 선생이 누군지도 모르는 상황인데 만약에 저게 어떤 은밀한 어떤 국제 테러 조직에서 지금은 풀지 못하게 해놨고 총량도 제한해놨지만 어떤 또 다른 방법으로 풀 물량을 풀면 예, 풀 수도 있고 또 아니면 누군가가 그거를 초월하는 기술이 나와서 그 컴퓨터 기술을 통해서 돈을 빼나가면 안정성이 흔들리면 그때는 사람들이 아 이거 비트코인 가지고 있다가 큰 낭패를 볼 수도 있다. 마치 저 중세 이후에 네덜란드에서 튤립을 누구나 좋은 자산 가치로 생각했다가 어느 순간 이게 아니다라고 생각하면 그냥 투매할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 면에서 달러는 그나마 떨어지는 가치지만 연준이라는 중앙은행이 그렇죠. 그 결제를 보장해주고 있지만 비트코인은 아무도 보장해주지 않잖아요. 맞습니다. 그런 면에서 대폭락 가능성도 동시에 존재한다. 그런 면에서 이건 상당히 조심해야 될 투자 대상이다 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마치 내가 가지고 있는 주식이 상장 폐지되는 것처럼 비트코인 가격도 완전히 휴지 조각이 될 수 있다. 그렇습니다. 말씀이신데요. 상장 폐지가 돼도요. 네. 상장 폐지되는 주식도 만약에 전망만 있으면 그 주식은 거래할 수 있지만 네네. 이 비트코인은 아예 뭐 사라질 네, 완전히 없어지는 것이죠. 아예 없어지는 네. 거죠. 그럴 수도 있다. 네. 그러니까 네. 그 현재로서 당장 그래야 된다는 것은 아니지만 네네. 가장 큰 문제가 바로 그 안전성 문제. 네. 누군가가 이게 계속 해킹을 해나가고 네, 거기에 네. 뚫린다든지 네. 이렇게 나가면 연준이나 또는 미국의 SEC 같은 곳에서는 이것을 고객 안전 차원에서 규제하지 않을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뭐 당장은 아니지만 그 사태에 조심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동시에 드릴 수가 있는 네. 것입니다. 앞서 그 우리가 아직은 이름만 존재하는 실체는 알 수 없는 그 사토시 선생이 이 가상화폐 광풍을 만들어 놓고 어디론가 사라졌고 뭐 죽었다는 얘기도 있는데 네. 그러면 생산은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가상화폐를
생산을 가상화폐 설비만 있으면 누구나 채굴. 다 만들 수 있는 예, 요즘 채굴한다 그러니까. 그러죠 마이닝이라고 그러죠 영어에서. 저도 만약에 설비만 있으면 러시아의 설비 그렇습니다 우리나라에서 하고 거. 있어요 아 그러면 제가 가지고 있는 네. 제가 만든 가상화폐 이름은 뭐 박세암 이러면 가상화폐가 박세암 가상화폐가 거래가 될 수 있는 겁니까 그건 이제 자기가 시스템 만들어야죠 그러니까 있다고 하면 누구나 만들 수 있는 그렇죠. 겁니까 그렇죠 누구나 만든 기술력의 차이인데 이제 비트코인의 경우에는 2100만 개로 제한을 해놓고 아직 그게 다 채굴이 안 됐어요. 그렇죠. 아직도 네. 남아있으니까 우리가 사실 돈 벌려면 방송할 때가 아니라 골방에 들어가서 지금 채굴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픽카드를 갖고. 네. 거기 수학 퀴즈 문제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네, 네. 우리 앵커님 같이 이래 지적으로 똑똑하신 분들은 문제를 잘 풀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 문제는 그게 엄청난 전기량을 요구하고 있고요. 거기다가 최근에 이제 채굴을 할 수 있는 가능 물량이 몇 개 안 남으면서 이 돌아가셨는지 살아있는지는 모르는 사토시 선생이 처음에 프로그래밍을 할 때 이 채굴량이 적어지면 채굴할 수 있는 잔존량이 적어지면 더 문제를 어렵게 만들어 놓기 때문에 아. 요즘은 마이닝 자체에 돈이 훨씬 더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중국의 내몽골, 중국말로 니멍쿠라는데 니멍쿠 지역에서는 아예 전기료가 전기 사용이 너무 많다. 네. 그래서 가상화폐 광산을 폐쇄하지 않았습니까? 그건 광산을 우리가 얘기하는 땅굴 속에 있는 광산이 아니고 전기를 많이 사용하는 곳이에요. 네. 우리나라도 저도 현장에 가보기도 했어요. 아, 우리나라도 지금 일정 지역에서 하고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아, 그래요? 그게 우리 이게 러시아에서는 이유가 열이 많이 발생해서 그런 건데 우리나라에도 이런 설비를 감당할 수 있는 지역이 있어요? 열이 아니고 열이 많이 나서라기보다는요. 네. 전기값이 너무 비싸기 때문에 네. 전기값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전기값이 싼 나라 중국의 내몽고 지역이라든지 네. 또는 한국에서도 전기값이 업종별로 다르게 책정이 돼 있어요. 네. 혹시 어디 어느 지역 같아요? 그것은 참 그 비밀입니까? 예, 그것은 참 이 방송으로 말씀드리기는 좀 그 업종별로 보면 업종에 따라서 뭐 네. 군사 시설이나 아. 또는 어떤 시설이 있는데 전기값이 좀 적게 나가는 곳이 있어요. 네. 그런 데다가 그냥 컴퓨터를 돌리는 것이고 또 컴퓨터를 돌릴 때 앉아서 하는 것보다도 컴퓨터가 자기가 프로그램에서 돌아갈 수 있도록 하기 때문에 컴퓨터 엄청난 많은 컴퓨터를 갖다 놓고 그래픽 카드를 돌리는 거죠. 이제 그렇기 때문에 점점 더 가상화폐 채굴하는 것이 더 어려워지겠죠. 양도 얼마 안 남아 있고 예. 또 전기값은 더 높아지고 있고. 그런데 예. 이 가상화폐도 여러 종류가 있잖아요. 예. 대표적으로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그리고 이외에 수많은 코인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예. 지금 그 채굴할 수 있는 양이 정해져 있다고 하는 것은 비트코인에 한해서 그런 거잖아요. 그 가상화폐를 만드는 사람 마음대로 대부분은 자신의 가치를 유지하기 위해서 총 채굴 가능량을 제한시켜 놓는 화폐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러나 어떤 화폐들은 그에 관계없이 소위 짝퉁 코인이라고 그러죠. 짝퉁 코인들 같은 경우에는 그 양이 무한정인 경우도 있고 또 달러에 연동이 돼가지고 아예 시세가 변하지 않는 것도 있고 천차만별이거든요. 천차만별인데 만드는 사람 마음이군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천차만별인 것이 또 하나 비트코인에게는 악재일 수가 있는 게 대체재가 생겨버리면 이것이 희소성이 떨어질 수가 있는데 뭐 현재는 그럴 가능성은 이게 보이는 화폐는 없지만은 그런 면에서 변수가 많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본질 가치는 비트코인과 이더리움밖에 없을 텐데 본질 가치가 존재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요. 화폐라는 것은 사회적 약속이나 또 약속을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너도 쓰고 나도 쓰기 때문에 화폐가 되는 것이지 이더리움과 비트코인이 본질 가치 하나도 없습니다. 뭐 컴퓨터 프로그래밍 정도 있겠지만 그것은 이용 가치가 없는 사람한테는 휴지 조각 같은 것이죠. 인식 가치라고 해요. 사회적 인정 가치가 있는 것이죠. 아, 네네. 그러니까 사실 실체는 없고 그렇습니다. 뭔가 기대만 있는. 예. 예. 그런 상품 실체가 없다고 하면 가상화폐 하는 사람들 굉장히 서운해요. 예. 그러니까 만질 수는 없지만은 예. 가상 공간에서의 실체는 있죠. 참 시간이 좀 더 그렇죠. 많이 설명해야 될 것 같아요. 이 비트코인에 익숙해서 비트코인은 아는데 이외에 이더리움 이외에 코인 또 몇 가지 종류나 더 있어요. 이루 해야 될 수가 없습니다. 예. 현재 한국에서 거래되는 거, 우리 뭐 빗썸이나 뭐 코비트 같은 우리 사이트에 들어가 보면
그 안에서 수백 개씩이 거래되고 있죠. 그럼 또 가상화폐 거래소마다 다르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훨씬 더 많아지고 많아질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숫자를 논하는 것은 거의 의미가 없다. 이렇게 보죠. 자, 그렇다면 저희 또 아쉽게도 네. 마지막 질문입니다. 아, 교수님, 우리 가상화폐 투자에 관심 많은 투자자분들께 마지막으로 이것만은 진짜 기억해줬으면 좋겠다라고 조언을 해주신다면 뭐가 있을지. 네. 글쎄요. 그 현재 지금 가상화폐 시장의 가장 큰 변수는 제닛 옐런이라는 이 사람하고 또 SEC의 새로 미국 증권위원회입니다. 증권위원회의 위원장 내정자로 지금 국회 청문회 인준 과정에 있는 갠슬러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 두 사람을 좀 주목을 해보라 이런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이 두 사람 자체가 뭐 가지고 있는 자리가 물론 중요하기도 하지만 이런 유의 사람들이 지금 이 그 가상화폐를 둘러싼 화폐금융 세계에 영향을 결정적으로 줄 수 있는 사람이다는 그런 관점이죠. 자, 그래서 우선 제닛 옐런은 여러분 가상화폐는 실체도 없고 또 이것이 위험하고 정기 소비량이 많고 투기로 쓸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없애야 된다는 입장이에요. 중앙은행 입장은 그렇습니다. 네. 그럼 중앙은행은 왜 가상화폐를 없애고 오히려 디지털 화폐를 만들려고 하는지 네. 이 대목에 대한 좀 고찰이 필요하고요. 또 하나는 갠슬러라는 사람은 미국 금융 그러니까 증권 감독원인데 이 양반 말 한마디에 가상화폐 가격이 올랐다 내렸다 요즘 그러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 사람이 규제를 해야 된다라고 하니까 하루는 떨어졌다가 규제를 한다는 것은 그도 제도권으로 넣어준다는 거 아니냐 해서 네. 가상화폐 가격이 또 올라가는 네. 이런 측면을 보는데 양면이 다 있습니다. 네. 그러나 이 SEC가 얘기하는 것은 투자자가 손해보지 않도록 그러니까 예. 누군가가 먹튀하거나 또 찾지 못하게 되는 최악의 사태, 누군가가 해킹을 하거나 네. 이런 것은 철저히 막아야 되겠다 하는 것이거든요. 예. 그런 대목에서 이 갠슬러와 네. 이 제닛 옐런의 정책 방향을 꼭 한번 살펴보시라 이런 말씀 드리고 네.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정말 유용한 조언이었습니다. 선생님 다음 시간에 또 모실게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